되겠습니다. 양당 합의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2.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 3.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4.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도록 한다. 그 담아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그 진실들이 지워져가고 있잖아요. 정부조직법, 세월호 특별법은 동시에 처리하게 됐어요. 동시 처리가 본회의 처리 말씀하신 거죠? 본회의 한날 한시 처리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수없이 밝혔다시피 유가족이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결단받겠다. 데이터 이루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드시 관찰할 생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저희들에게 그 여야와 가족이 참여해서 4명의 특검 후보 군을 선정을 하고 그 4명의 특검 후보 군 가운데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해서 올리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을 하한선으로, 보통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한선으로 해서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저희의 의견을 물어왔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100% 자신이 있다고, 이거는 반드시 협상을 해낼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소한도 아무리 못해도 그 정도 이상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러나 오늘 결과를 보면 그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더더군다나 협상 과정 중에 좀 후퇴한 안을 가지고 저희에게 설명을 했을 때 저희는 명확히 기존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달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20분도 되지 않아서 타결이 됐다고 하는 속보가 뜨고 확인해보니 역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그 합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